지금부터 검색 전략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전략 수립에서 알아야 할 연산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색 연산자 중에 AND 연산자는 하나의 컨셉과 그 다음 컨셉을 교집합으로 묶어서 두 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연한 논문들을 찾아낼 때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집합,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서 동일한 개념, 같은 개념의 키워드를 합집합으로 찾아낼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가 들어가 있는 전체의 논문들과 또는 더마티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논문들을 한꺼번에 찾을 때 오어 연산자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같은 개념의 단어들을 오어로 묶었다면 두 번째 컨셉도 오어로 같은 개념의 단어들을 묶고 세 번째 컨셉도 오어로 같은 개념의 단어들을 묶은 다음에 이세 개에 있는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연한 교집합을 찾아내면은 그것이 선생님들이 리뷰해야 할 논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ND, OR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같은 개념의 키워드를 쓸 거냐 또는 다른 개념의 컨셉들을 묶을 거냐에 따라서 수학처럼 합집합, 교집합을 이용하셔서 생각하시고 검색 연산자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은요, 네스팅이라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예시처럼 모바일폰이랑 스마트폰이랑 셀폰이 있는데 먼저 가로로 묶여 있다면 모바일폰, 오어, 스마트폰, 오어, 셀,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바일폰, 셀폰이 각각 출연한 논문들을 전부 합집하고 묶은 다음에 cancer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 논문들, AND 교집합, child라는 논문들이 들어있는 AND 교집합으로 다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transl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절단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단 검색은 별을 넣어서 검색을 하는데요. 예시처럼 child에 별을 넣게 된다면 child, children, child, who도까지 한꺼번에 검색이 됩니다. 그냥 child만 넣게 검색이 된다면 사실은 children과 childhood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복수 단수에서도 복수 형태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을 사용해서 절단 검색을 하시면 최대한 모든 논문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점 연산자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점 연산자는 펀매드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오비드 매들라인이라든지 EM베이스 코크란에서는 이 근점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점 연산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니얼이랑 네스트가 있습니다. 오비드 매들라인에서 니얼은 ADJ라는 걸 사용해서 근점 연산을 하는데요. 여기 설명한 것 같이 첫 번째 단어와 N개의 단어 안에서 다음 단어가 출현이 되면은 결과에 나오는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러그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near 해서 두 단어 앞뒤로 adverse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한 문장에 그두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검색되게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Next라는 거는 첫 번째 단어가 N개의 단어 다음에 나오면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Near은 앞뒤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오면 결과에 나왔다면 Next는 첫 번째 단어 다음에, 무조건 다음에 나와야 결과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dverse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다면 그 단어 다음에 두 단어 안에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두 근점 연산자는 문헌을 검색하실 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필요 없는 논문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근점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좀더 줄여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면요. 오비드 매들라인, EM베이스 코크란, 기본 연산자 AND, OR, NOT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펀매드도 마찬가지로 기본 연산자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매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점 연산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오비드에서는 ADJ, NEXT, 그 다음에
EMBS 코크라는 리얼과 넥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검색과 절단 검색이 있는데요. 절단 검색은 이 세 개의 DB 그리고 펌매드도 마찬가지로 별을 넣어서 어떤 레터가 뒤에 오더라도 검색되게 하는 절단 검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문헌 검색에서 필드를 선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필드는 타이틀 압스트랙을 선정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 메시 텀을 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당 키워드가 있으면 이 키워드가 일단 타이틀이나 압스트랙에 들어있으면 좋은 중요한 논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펌매드, 매들라인, EMBS 코크랑 각각의 필드 선정하거나 필드 쓰는 방식들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건 각가로, 어떤 건 콤마와 쉼표를 이용해서 압스트랙과 타이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압스트랙 타이틀에만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어와 통제어 검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제어는 메시텀 검색이고 자연어라는 거는 해당 키워드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형식을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과 같이 필드를 넣어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표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필드를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넣었는데요. 특이도 검색과 민감도 검색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이도 검색이라는 거는 부적절한 논문을 빨리 배제하고 정확하고 빠른 논문 검색, 그리고 특정 주제가 있을 때 중요한 논문만 뽑아낼 때 특이도 검색을 합니다. 활용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포커스 있는 서칭, 그러니까 빠른 서칭, 그 다음에 근거 중심이나 또는 진료 때 필요한 논문들을 빨리 찾을 때 특이도 검색을 합니다. 이런 특이도 검색은 해당 키워드가 타이틀 필드에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하게 한다든지, 키워드에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한다든지, 메시텀만 잡고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빠른 검색을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이제 메시 검색이라든지 타이틀 압스트랙 검색을 해서 민감도를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소러스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면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한꺼번에 리뷰를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타이틀이나 압스트랙에 자연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저자들 키워드까지 한꺼번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W 검색을 또 더 확장해서 더 민감도 있게 검색을 하는데요. TW 검색 안에는 이제 필드가 한 다섯 가지가 속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타이틀, 압스트랙, 메시 텀 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리소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섯 개 정도가 포함돼서 더 포괄적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민감도 있는 검색은 연구를 위해서 방대한 논문을 리뷰를 하거나 어떤 특정 주제에 포함된 모든 논문들을 검색해서 리뷰를 할 때의 민감도 있는 검색을 합니다. 활용 방법을 아래에 보시면 체계적 문헌 고찰할 때 반드시 하고요. 또는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선행 연구 조사를 할 때도 상당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이드라인, 임상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에도 이렇게 포괄적 검색, 민감도 높은 검색을 해서 최대한 많은 논문들을 리뷰하고 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생활 개선에 따른 혈당이 주제이고요. 임상 질문을 구조화한다면 대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벤션은 생활 습관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군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아웃컴으로는 혈당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성성이 된다면 각각의 주제를 컨셉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키워드들을 메시텀이 무엇이 있는지, 시소로스의 키워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같은 컨셉의 단어들은 합집합으로 5어로 묶어서 검색을 합니다. 두 번째 컨셉의 키워드들도 5어로 묶어서 합집합으로 검색을 하고요. 컨셉에 관련된 것도 5어로 묶어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색을 할 때에 절단 검색은 필요한지를 좀 더 다시 보시고 검색 쿼리를 수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베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베트 절단 검색, 두 번째 컨셉에서는 엑서사이즈 테라피에 YES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단 검색을 넣었고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셉에서 혹시 복수 형태라든지 절단 검색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이렇게 이제 필드를 선정해서 검색 쿼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굳이 필드를 가가로에 넣지 않아도 제가 시연을 통해서 이 필드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각 키워드가 어떤 건 메시텀이고 어떤 것은 자연어 검색을 하는데 필드는 타이틀 앞스트랙 선정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컨셉별로 필드를 선정한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최종적으로 컨셉별로 키워드와 쿼리가 작성이 됐다면 이렇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교집합으로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반적인 쿼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실전 검색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쿼리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펀매드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매드에서 체계적 문헌 검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드밴스로 가셔서 검색을 하실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메시텀에 대한 검색은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키워드가 메시텀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드밴스 들어가서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필드 선정이 있는데요. 자연어 검색과 메시텀 검색을 동시에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이제 메시텀을 알아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필드에서 메시텀에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베트 밀리툭스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드를 넣으시면 아래 쿼리박스에 쿼리가 나오고 우리는 바로 결과를 볼게 아니고 쿼리를 만들어 최종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살표에 Add to History라는 걸 클릭해서 결과 숫자들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개념, 같은 컨셉의 자연어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컨셉의 자연어 검색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Abstract 타이틀에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검색을 넣어서 add하고 add to history를 해서 결과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희어들이 있는데요. 이건 미리 찾아놓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희어들을 쌓아서 검색을 한다면 이 유희어들은 한꺼번에 5어로 묶어서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요. 쿼리에다가 샵 1, 5어, 샵 2, 5어, 샵 3, 5어, 샵 4, 이렇게 넣으면 아래에 서치 히스토리 넘버를 하나로 묶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to History를 하면 해당 키워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컨셉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컨셉에 엑서사이즈 테라피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할 건데요. 엑서사이즈 테라피는 메시 용어로 있어서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단에 메시텀에 키워드를 넣고 add하고 마찬가지로 add to history에서 이 히스토리로 결과를 보고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를 압스텍 타이틀로 검색을 하고 절단 검색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드를 넣은 다음에 애드 투 히스토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위로 쌓이게 됩니다. 몇 개의 키워드를 더 넣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희어들을 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6번, 7번, 8번, 9번을 5어로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 컨셉 검색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컨셉 블러드 글로소스에 대한 블러드 슈거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용어는 블러드 글로코스인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메시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넣고 애드한 다음에 애드 투 히스토리를 해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어 타이틀 압스트랙에 넣어서 또 검색을 진행을 할 거고요. 블로드 글로코스도 마찬가지로 자연어 검색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이 자연어 검색을 메시텀에 했는데 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출간된 논문들이 메시 용어로 색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러드 슈거 검색을 하고요. 하나 더 넣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것도 검색 번호들을 11부터 15까지 5호로 묶어서 하나의 컨셉을 묶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컨셉들을 하나씩 묶어서 검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컨셉과 두 번째 컨셉, 세 번째 컨셉은 하나의 교집합을 묶어서 결론을 내야 리뷰할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컨셉의 5번, 두 번째 컨셉 10번, 16번을 엔드로 묶어서 최종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샵 5, 엔드, 샵 10, 엔드, 샵 16 해서 결과를 내시면은 지금 보시는 5,383개가 최종 결과이고요. 5,387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로 넘어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압스트랙, 그 다음에 메시텀에 있는지 논문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실제 검색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